윈도우 10의 우측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알림센터라고 합니다. 최근에 받은 메시지와 장치 설정과 관련된 항목들이 나타나는 곳입니다. 각종 설정을 빠르게 변경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. 작업 표시줄 우측 하단에 있는 알림 아이콘을 클릭하세요. 오른쪽에 알림센터가 나타납니다. 알림센터의 위쪽에는 각종 알림 목록이 나타납니다. 소셜 네트워크의 새 메시지, 윈도우 업데이트, 새로 도착한 메일 등 필요한 알림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. 알림센터의 아래에는 와이파이, 블루투스, 야간모드, 위치 등이 있습니다. 기존에는 제어판에 들어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설정해야 했던 기능을 클릭 한 번으로 끄고 켤 수 있습니다. 알림센터의 아래에 나타나는 바로 가기 아이콘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려면 알림센터에서 모든 설정을 누르세요. 설정 창이 나오면 시스템을 클릭합니다. 알림 및 작업에 들어간 뒤 바로 가기 편집 링크를 클릭하세요.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만 알림센터에 나오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기능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, 드래그하여 옮기면 위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크몬드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.